메디케어의 가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의 한인세탁소가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습니다. 뉴욕시가 CBD 오일 함유 식음료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찰들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수령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면 소포를 보내지 못합니다. 소셜넘버가 없으면 자녀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잇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콜럼버스 데이에 콜럼버스 동상의 훼손이 이어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오픈 가입 기간이 오늘 시작해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파트 B 진료와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파트 C 어드밴티지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변경된 플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일을 해 회사 보험이 있을 경우 고용인이 20명 미만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메디케어를 드는 것이 이득입니다. 메디케어 가입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나 전화를 걸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세탁소가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김모 씨와 박모 씨 등 세탁소 직원 4명은 자신들이 일하던 한인세탁소 등 세탁소 5군데와 업주 이모 씨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주 7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주당 $1,000의 고정주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뉴저지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세탁기계 수리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밀린 오버타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세탁소 측은 일주일에 $1,000, 한 달에 $4,000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니저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맞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이번 소송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일부터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함유량에 따라 $200에서 $65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델리와 빵집, 카페에서는 CBD 오일이 들어있는 음식과 음료 등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오일은 통증과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문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 보건국은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전현직 경관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경관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자살률이 다른 직종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뉴저지주 경찰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는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 건수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살 경관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0일
1,300여 명의 경관들을 모아 2일간 경관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회복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정신건강에 이상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며 이날을 뉴저지주 경찰 회복의 날로 명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동료 경관들과의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군대에서 전쟁 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인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 한국 수령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면 소포를 보내지 못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기 전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한국의 배송 관련 정책 변경으로 미국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모든 물품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책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정책을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목록 통관 실명 확인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기존 일반 통관 물품 및 통관 서류를 직접 확인해 심사하는 것에만 적용됐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통관 고유번호 필수 기재를 목록 통관 즉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내려 했는데 친구가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없어서 그 번호를 발급받을 때까지 발송을 기다려야 했다며 친구가 통관 번호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에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세청은 번호 필수 기재 정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상용 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로 도용,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 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뒤 한국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해외 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와 성실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 공제 자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국세청이 자녀 세금 크레딧 공제 가능 자격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녀 세금 크레딧 공제 자격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납세자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는 17세 미만 자녀 1명당 $1,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세액 공제 금액이 2배로 늘면서 자녀 1인당 $2,000가 됐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점은 이제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2017년까지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도 세금보고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17살보다 어려야 합니다. 17살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4,000의 소득세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은 조정 후 수입이 연간 4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점차 감소하며 입양된 자녀는 합법적으로 입양됐을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이 연방법원 세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과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와 워싱턴 동부지법의 로자나 피터슨 판사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시행 중단 가처분을 내렸으며 캘리포니아 필리스 해밀턴 판사 역시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안이 가난한 이민자를 차별하고 주민들의 건강, 복지를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인들의 제한적인 공공자원을 축내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정안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래 10월 15일부터 새 규정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 신청, I-4퍼로 신청할 때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만큼 내가 재정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됐었는데 이 시행이 며칠 전에 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해서 패배하면서 일단은 중지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며칠 전에 재판으로 이제 무효가 된 것으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임시 정지된 것뿐이고 앞으로 본안 판결까지에 가서 결정이 되어야 하며 무효화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다시 실시가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국경일인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콜럼버스 동상이 훼손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롯아일랜드주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콜럼버스 동상에 누군가가 얼굴에 붉은색 페인트를 붓고 집단 학살 기념을 중단하라는 표지판을 걸어놨습니다. 원주민 상당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민지 개척자를 기념하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모욕적인 처사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콜럼버스 날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해 기념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멕시코주를 필두로 현재 10여 개 주가 콜럼버스 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꿔 기념하고 있고 100여 곳 이상 도시와 마을, 대학 캠퍼스도 원주민의 날 기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게 인민자들과 보수 인사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이라는 업적을 인정해 계속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 여성이 집안에서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다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을 쏜 경찰관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호스를 착각하고 남의 집에 들어간 백인 경찰이 흑인 집주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00명 가까운 흑인들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있습니다. 또한 흑인이 경찰에 쏜 총에 맞을 확률은 백인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종 편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흑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브루클린에 있는 한 불법 도박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오전 7시경 남성 6명과 여성 1명이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남성 4명의 시신과 100달러짜리의 지폐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살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3일 오후 2시 40분경 보그단 다메코가 동일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시경은 현재 사고의 배경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올해 뉴욕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이미 작년 자전거 사망자 21명을 넘어섰습니다. 피델리티도 10일부터 온라인 주식 거래를 무료화했습니다. 피델리티는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의 모바일 및 온라인 웹 거래 수수료로 건당 4.95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스 슈왑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TD 어메리트레이드,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등이 무료화 방침을 밝히자 피델리티도 수수료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포에버 21이 117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현재 포에버 21은 파산 보호 신청을 선언했고 강도 높은 기업 회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류 담당 이커머스 본부를 링컨 하이츠 본사에서 인랜드 지역의 페리스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549개 매장 중 178개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고교 등교 시간이 30분 늦춰집니다. 이 법은 전국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됩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공립중학교는 오전 8시 이후에,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행은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진행됩니다. 2019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12일 브롱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칼리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등에서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국기원 명예 5단증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차량 구매 예정자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차량이 나에게 맞을지, 또 차량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잭 다니엘 기아 샘킴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과연 자기에게 맞는 차량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일단 미국에서는 자동차라는 게 어떠한 사치품이나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소수를 보면은 필수품입니다. 일단 일을 하고 뭐 자녀들 학교 줄아보프하고 픽업하고 시장 보시고 이런 용도가 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차가 맥시멈 버젯이라든지 어느 정도가 맞아야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유학생들이나 갓 직장을 잡으신 분들은 리스를 권해드리는데 그렇게 할 때는 보통 200불에서 월 페이먼트가 200불에서 250불 안쪽에 되는 차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에 사시면서 부담도 적고 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구입을 하려면 보통 이제 인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또한 크레딧 문제도 걸리고 이제 코사인도 필요하실 거고 크레딧 또한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은행에서 체크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도 상담사들이 권해드리는 거 있지만 권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보통 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하루 이틀 좀 생각을 하시고 가정에 계시면은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상담을 좀 상의를 좀 같이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서 한번 또 저희 상담을 받고 다른 데도 쇼핑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아 자동차의 종류와 사양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기아 자동차 종류는 일단 세단과 SUV, 미니밴 이렇게 나누는데 세단은 소형 세단이 있고 중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패밀리용은 미니밴이나 SUV, 그러니까 7인승이나 8인승 SUV를 원하시고요. 물론 이쪽 동부 쪽에는 눈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나 직장을 잡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기아 옵티마라는 모델과 포르테라는 모델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을 구입을 한 뒤에 어떻게 좀 유지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엔진 오일 체인지입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라는 게 엔진이라는 자체가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이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 체인지를 자주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으시고 아니면은 가까운 정비소 가서 레코멘드 해드리면 그때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또한 이제 오일에 따라 종류가 있는데 보통 오일이 2,000마일에서 3,000마일에 한 번씩 하는 오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5,000마일에서 10,000마일에 한 번씩 하는 오일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 대비 좀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오일을 쓰기를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차량이 기계다 보니까 오래 사용할 땐 좋은 오일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새 차들은 사실상 좋은 오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차이기 때문에 모든 그 시스템이 그냥 잘 돌아가는 그 처음 나온 차들이기 때문에 그냥 레귤러 오일 드셔도 되고요. 고기 좋은 고급 차들은 이렇게 가스 주입구를 보면은 오일을 무슨 오일을 넣으라 그러든지 어떤 이렇게 차량에 보면 이렇게 가스 넣는 거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사용해야 할 게 써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뉴얼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꼭 읽어보시고 상담사의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차량 가격의 구성 요소라든지 또 MSRP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것인가요? 이제 차를 보시면요. 차 윈도우 스티커라고 있어요. 차량 옆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가장 위에 왼쪽 부분에 가장 위를 보시면 그냥 가장 베이직 프라이스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MSRP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공장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를 손님들이 어떨 때는 위에를 보고 오시는데 위에를 보시면 안 되고요. 맨 밑에를 보셔서 그 MSRP라는 가격을 보시고 오셔서 거기서 딜을 하시는 게 손님들한테 가장 이득이 되시죠. 잭 다니엘 기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잭 다니엘 기아는 1972년도에 문을 연 자동차 회사고요. 계열사가 4개 정도 갖고 있고 지금 기아는 약 한 뭐 10여 년 정도 지금 기아 딜러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아 차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또 한국 차들이 아주 잘 만들어서 잘 나오고 중형 SUV도 잘 만들고 아주 워런티 자체가 그 무상 서비스 자체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서 지금 연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들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요. 도요타 혼다 일본 제품보다 뒤지지 않고 경쟁력이 강한 또 기아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아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잭 다니엘 기아 샘킴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